센. 센으로 시작했습니까? 난이도 낮추면 센으로 시작했다. 센보다 높은 게 있어요? 어? 센보다 높은 거야? 많죠. 이거 이 정도면 해야지. 100원이에요, 이게? 아, 이 정도면 야, 씨. 그냥 그만큼만 푼 거지. 너 이거에 난이도 푼 거 많아. 그지? 최선을 썼을 거야. 이거 되게 불안하게 되고. 내가 풀 수 있어요? 나 풀 수 있냐고? 네. 나 풀 수 있냐고? 3x-y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거라고 물어봤죠? 네. 그죠? 그럼 여기서 잠깐 보세요. 3 곱해봐. 3x를 구하고 y를 구해야 되잖아. 네.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3x를 구하고 y의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. 네. 그럼 3x의 범위 구해볼까? 양변에 3 곱하면 10이고 3 곱한 건 마이너스이지. 그러니까 y의 범위는 3이고 마이너스 1이지. 얘네 둘이 뭐 하라고 했어 지금? 빼라 그랬지. 뺐을 때, 즉 3x-y 뺐을 때 맞아 안 맞아? 부등호 뭐야 다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죠? 왼쪽에는 최소값, 오른쪽에는 최대값이지. 여기까지 안다스텐? 네. 그럼 뺐을 때 최소값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어디 빼야 돼?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야 되잖아. 그럼 3x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게 뭐야? 마6이지. 그치? 맞아 안 맞아? 그럼 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거야 3이지? 그럼 마이너스에서 3 빼는 거지.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? 뒤집게 쳐버려. 마이너스 마삼이니까 마? 구나야 돼. 맞아 맞아. 얘 가요? 얘 마고. 최대값은 x가 가질 수 있는 3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거에서 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걸 빼야 되지? 네. 그럼 봐봐. 12에서 얼마 빼야 돼? 마일 빼야 되죠? 네. 그럼 얼마야? 13이지. 용준아 주영아, 네. 말로 해도 10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야지. 12 빼기 마이너스 1이잖아.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1. 13이지? 맞아, 안 맞아? 네. 마6 빼기 마삼. 네? 마6 빼기 마삼. 얼마야? 마이너스 9. 아니, 마6 빼기 마삼이라니까? 마6 빼기 마삼. 어. 그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잖아. 아. 그럼 마삼이지? 네. 이게 가냐, 안 가냐? 네. 못한다. 얘는 얼마? 13 이렇게 되는. 이해 가니 안 가니? 잠깐만 봐봐. 선생님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풀 때는요. 선생님이 그냥 1학년 때 유리수 계산했던 기억나요? 봐봐 잠깐. 3x-y라는 거는요. 3x-y라는 걸 선생님이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3x+-y 나 이렇게 생각을 해. 이게 왜 그러냐면 3x의 범위도 주어졌지. 12보다 작다? 마이너스 6. 그 다음 y의 범위가 아니라 뭐의 범위를 찾자? 마이너스 y의 범위를 찾자. 마이너스 y의 범위를 찾으면 어떻게? 마삼? 1 이렇게 나오지. 마이너스 더 곱해주면 되니까. 이해 가냐 안 가냐? 어, 그 다음에 얘를 빼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? 둘이 더해주는 거잖아. 그러면 3x 어떻게? 마이너스 y. 여기 둘이 더하니까 13. 여기 둘이 더하니까 얼마? 마. 부등식에서 더해주는 게 더 빨라서 나는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한다. 따라할 수 있는 사람 따라 한번 해봐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곱하기 나누기가 나오면 안 돼. 더셈 뺄셈까지 그렇다 치고. 근데 이거 자체가 내가 얘기했잖아. 고등 선행이야. 알겠어요? 부등식의 활용 부분이 아니라 심한 부분이 아니라 고등 선행 부분에 가깝기 때문에 안 배우면 안 나옵니다. 그래도 알고 있어요.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.